오늘 할 게임은 모바일에서 예전에 유명했었던 올드맨스 저니 2700원에 플레이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뭔가 힐링 게임이라고 해서 스토리는 약간 진부하다고는 하는데 어제 공포 게임을 하니까 조금 약간 디저트 같은 것도 하나씩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하고 귀여워. 뭔가 귀엽다. 캐릭터가 무슨 편지를 받았나요? 뭔가 슬퍼 보이는데? 갑자기 뭔가 짐을 싸기 시작해. 어딘가로 가네? 어디로 가는 걸까? 오, 이거 신기하다. 오, 신기하게 걸어 다닌다. 꼴 보기 싫은걸. 할아버지, 저기 밑에 한번 툭 쳐가지고 쟤네들 떨어뜨려 놓으면 안 돼요? 왠지 툭 치면 떨어질 것 같은데? 젊은 날을 회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엄청 풍성하셨는데 이래서 탈모가. 사라졌다. 하느님 듣고 있었나요? 제 소원을 듣고 있었나요? 가끔씩 내려올 때가 있구나. 에이, 근데 미안한데. 이렇게. 아하. 이렇게 내려야 돼. 우와, 신기하다. 오, 이거, 오, 이거 개쩐다. 분명히 어떤 사람이 퍼즐이 쉽다고 했는데. 왜안 올라가지지? 여기는? 누가 나이도 쉽다 했어. 누가 나이도 쉽다고 했냐고. 처음부터 막힐 줄은 몰랐잖아. 퇴근하겠습니다. 여다 주세요. 나도. 젊었을 때 이렇게 둘이 차 끌고 여행을 갔구나. 뭔가 안정적이다. 오케이. 뭐야. 오. 허허허허허. 진짜 뭔가 여행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딱 드는 것 같다. 여기서 근데 떨어지면 거의 일반 성인 남자도 죽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대단하신 분이야, 할아버지가. 약간 피지컬이 개쩌나 봐. 뭐야 이게? 여자가 화내고 있는 거 보니까 남자가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여행 가자고 배 하나를 그냥 사놨나 봐. 그래도 할아버지가 뭔가 약간 로맨스가 있네. 약간 로망이 있고. 춥다고 말하신 분 있었잖아요. 혹시 자기가 그렇게 뇌지컬이 좋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리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나만 어렵겠니? 나만 어려워? 모든 리뷰를 믿지 마시길. 나 여기 이거 30분 동안 여기에 매달려 있을 수도 있어. 뭔가 힐링된다. 나 이렇게 막 널찍하고 풍경화 같은 그림들이 힐링이 돼. 좀 이거 근데 뽀리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뽀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타고 있는데? 오호. 결혼한 거. 근데 혼전 임신을 하셨네요? 에휴, 이러면 안 된다고. 성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돼. 이래서. 기차 온다. 근데 할아버지 기차표는 사셨어요? 뒤에 저기 배경 봐봐. 여기 오려고 이거 탄 거예요? 이거 바로 눈앞인데. 아, 기차 길까지 맞춰야 돼? 근데 조금 난이도가 쉽긴 하다. 근데 왜 다 이렇게 안 맞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철도공사에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해! 그만하라고! 아니, 언제까지 갈 거야? 할아버지, 미안해요. 생각보다 멀리 가시는 거였군요. 죄송합니다. 이 정도 쓰러진 거면 누가 죽인 거 아니야? 저 아이가 독살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푹 쓰러지는데? 아, 애까지 있었구나. 여기서 쉬어야 되구나. 아, 근데 나중에 한 이런 여행들도 한번 해보고 싶어. 혼자 배낭 들고, 약간 위험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이런 주변 돌아다니면서, 이런 배경을 찾으러 다니는 거지. 널찍한 그 감성. 하지만 돈이 없어서 실패. 그리고 집이 최고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바다를 좋아했나 봐요? 뭔가 바다만 계속 쳐다보고 있고 애들은 여기서 생일파티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놀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꿈을 위해 가야 될지 가족을 위해 생활해야 될지 그런 거에 난관이 부딪힌 아버지의 모습? 언제 배 타고 있었어? 또 훔친 거 아니죠? 가자! 해적이 될 거야 나는! 올블루를 찾아서! 뭔가 여기가 절정 단계인가 봐요. 약간 뭔가 사건 사고가 크게 일어날 것 같은 장소. 오, 뭔가 엄청 어두워지고 여기 너무 위험한데? 하지만 할아버지 수염은 끄떡없지. 약한 모발을 주는 대신 강한 수염을 주셨다. 아, 이거구나. 아, 혼자서 이렇게 여행을 떠났구나. 가족들을 놔두고 여행을 혼자 떠났네요. 근데 그러면 다시 가족한테 가는 걸까? 할아버지, 내가 잡아당길 테니까 뛰어요. 알겠죠? 뛰어. 야, 미친.
왼쪽 오른쪽 다 다를 수 아니 미친 이게 뭐야 아니 아까 전에 안 됐었잖아 어이없네 아 조금이라도 알려주지 그랬어요 왼쪽 오른쪽 저거 아이 나 몰랐네 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왔는데 왜 너는 가족도 안 챙기고 네 꿈을 위해서만 돌아다니냐 그러니까 연애 전에는 여행 같은 게 같이 간다면 진짜 행복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계속 다니고 여러 가지 신기한 거 보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가족이 생겼잖아 그러면 가정에 조금 더 충실해야 되고 애들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근데 아빠가 없어 그러면 화낼만 하지 여의로 가는 게 맞아? 대체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거야 대체 결국엔 아주 떠나버렸구나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 떠나버린 거지 아 그냥 풀리는구나 지금까지 온 그 길들을 다시 되돌아서 가는 거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혼자 배를 타고 여러 동네를 돌아다닌 거죠 여기서 떨어져도 되나? 오 떨어져도 되나 보다 어? 수중도시요? 아 죽은 거예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내가 할아버지 피지컬을 너무 믿었어요 아 눈물 흘린다 이런 예쁜 오로라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봤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예쁜 거를 함께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예? 여기는 뭐야? 스폰지밥? 네모바지 스폰지밥 여기로 가야 돼? 뭐야? 넌 누구니? 아, 이미 돌아왔을 때는 가족들이 다 이사를 가버렸구나. 심지어 얘기도 없이? 와. 둘 다 얘기 없이 했으니까 둘 다 얘기 없이 사라졌네 할아버지 미안해요 내가 물에 그냥 빠졌어 어? 여긴가? 드디어? 아니야? 걔 앉는 곳이야? 그만... 어? 아닌가 봐. 맞나 봐. 맞나 봐. 방금 뭔가 팔이 엄청 깨지지 않았어? 할아버지 죄송해요. 너무 많은 고생을 시켰어. 엄마가... 아, 딸은 다 컸고 엄마 죽어가는구나.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나봐 안돼 아이고 죽었어 다시 돌아가실 건 아니죠? 혹시 그건 아니지? 설마 이 길 다시 돌아갈 건 아니죠 그대로?
딸도 아빠의 꿈을 이어받아서 혼자서 여행을 아니네. 둘이서 같이 여행 떠나네. 그래. 손자인가 봐. 와. 솔직히 이 게임 자체에는 뭔가 힐링물이라고 하는 요소가 엄청 있어가지고 뭔가 막 극적인 효과나 극적인 스토리나 이런 건 없었지만 뭐 마음이 편안해지는 파스텔 톤의 색깔로 나는 조금 더 힐링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너무 반복되는 똑같은 퍼즐로 인해서 약간 지루하고 약간 좀 졸렸어, 솔직히. 그래서 좀 아쉬워요. 다양하게 퍼즐이 있었다면, 아니면 스토리도 조금 더 우리가 알수 있을 정도로 뭔가 더 뛰어난 스토리들이 있었다면, 극적인 스토리나 그런 게 있었으면, 퍼즐이 끝나고도, 아, 그 다음 페이지를 더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텐데,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2,700원으로 할수 있게 참 좋았고, 조금 더 빨리 딱 끝나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1시간 반을 했는데 사실상 뭐 1시간이어도 깰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지. 어쨌든 여기까지였고요. 감사합니다. 사회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은 잠이 푹 오겠다 아주.